여기는 바로 저의 한국 집이고요. 제 자취방인데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또 떠납니다. 일본 갑니다. 이번 여행은 초등학교 때부터인 친구인 아리님과 함께 하고요. 오사카랑 삿포로 갈 거예요. 근데 주 여행은 삿포로인데요. 오사카를 경유를 하고 삿포로에 넘어가요.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시간은 조금 짧지만 그래도 할 거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14분, 새벽 4시 14분이에요.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 바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사카랑 삿포로는 한 번도 안 가와서 진짜 너무 기대되거든요. 많이 춥겠죠? 근데 일단은 오사카를 먼저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입어봤는데 네, 나가볼까요? 갈까? 가자! 아, 민망하네요. 안녕! 공항 도착! 아침이라... 아침인데도 사람이 많다, 그치? 비행기를 6시 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7시 반이었어요. 뭐 그래도 늦게 오는 것보다 일찍 오는 게 낫죠? 카메라는 오즈모 포켓 3거든요? 오늘 처음 써보는데 조금 아직 어색해요. 그래서 약간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굴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고 내 얼굴만 따라와. 지금 1시간 정도 남았고요. 커피 수요 지금. 한국인은 역시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은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오늘은 마셔줘야 돼. 오늘 같은 날 더더욱. 잠 안 잔 날 더더욱.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오사카 주변에서 놀다가 고베공항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환승을 해야 되죠. 바로 삿포로에 갈 예정이에요. 이번 여행 브이로그 진짜 열심히 찍으려고 세컨드 카메라까지 구매를 했다고요. 이렇게 공항버스 적혀있는 곳에 키오스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저는 리무진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뽑았고요. 리무진 버스 오사카역 9시 42분.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아. 여기 리무진 버스 타는 곳 앞에 편의점 있어서 편의점 왔어요. 야, 1번 편의점 먹어볼까 이거? 이거 있어요. 찾았어. 이거 하나 해야겠어. 자, 짜잔. 지금 이제 오사카역으로 가는 리무진을 탔고요. 타기 전에 한 남성 직원분께 제가 빵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오사카 사람들이 빵 하면 으악 한다는 걸 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약간 소심하게 빵 해가지고 약간 빵? 빵?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기로 아, 오사카 사람들은 빵 하면은 이렇게 으악 하지 않냐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보여드렸더니 그제서 이해하시면서 저한테 빵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으 해줬습니다. 저희 내려서 한큐 백화점 왔어요. 지하에 짐 맡기는 곳 있다 해서 여기 캐리어 맡기고 돌아다니려고요. 들어갈까? 들어가? 오 대박, 다행이다. 안쪽에 들어오니까 더 큰 게 있어요. 받았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찾으러 올 때 써야 돼가지고. 오케이, 끝! 이렇게 인포 센터에 가면은 쿠폰을 줘요. 이게 5% 디스카운트 쿠폰이거든요. 그래서 쇼핑하실 거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밤을 새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버스에서 중간중간씩 자서 다행이지 안 잤으면 저 오늘 완전 진짜 기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꼼대 왔는데요. 꼼대 별로 볼 게 없어요. 옷도 막 엄청 다양한 편은 아니라서 그냥 패스? 근데 엄청 크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가는 중. 맞아. 그냥 막 다녀보려고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스트릿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곳이죠, 여기? 짜자잔. 이런 공간인데 동키호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보니까 더 잘 보여. 동키호테 도착. 귀엽다. 마이 멜로디. 천국이다. 미쳤는데? 뭐야, 완전 천국이잖아. 이런 귀여운 캐릭터 립밤도 있어요. 완전 귀염 뽀짝한데? 이 선크림 미스트가 유명해서 저도 한번 사볼게요. 잠시만, 이거 섬유탈취제 아니야, 이거? 이거 섬유탈취제지. Fabric Refresher.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다. 나 이거 하나 할래. 너무 귀여운데? 이거? So cute. 이거 하나 할게요. 료칸 갈 때 온천에 이렇게 몸 녹이면서 이거 하면은 뭔가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또 요즘 일본이 팩을 그렇게 잘 만든대요, 마스크팩을. 이거 뭔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볼게요. 안 사봤지만 궁금해. 오, 대박. 아, 이렇게 애교살 그리고 이게 이제 펄. 괜찮다. 너무 궁금해요, 이거. 완전 매끈매끈 창으로 같은 입술. 과연 그렇게 될지. 근데 색이 조금 있는 게 있어서 저는 색 있는 걸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아니, 의외로 한국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야, 이거 6,000원이야, 이거? 와, 여러분, 이건 예쁜 쓰레기다. 뭐야, 켈빈 클라인이 여기 파는데요? 여기 켈빈 클라인이 있어요. 뭐지? 이거 맛있다고 하거든요? 치즈 과자인가? 그래서 이거 하나 해볼게요. 한국어 봐봐봐. 마치 작은 치즈 케이크. 콜라보레이션 상품. 오케이. 와, 여러분, 이거 이치란 라면 줄이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딴 거 먹을게요. 라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엄청 맵다고 막 스파이시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워봤지 얼마나 맵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 괜찮다고 그냥 달라고 해가지고 시켰습니다. 짜잔. 색이 좀 매워 보이긴 하네요. 하나도 안 매워. 진짜 하나도 안 매워. 나 그냥 빨리 숙소 가서 맥주 마시고 싶어. 너 그럼 뻗을 것 같아. 어? 뻗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오늘 진짜 피곤하면은 맥주 한 캔에 바로 뻗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치란이랑 솔직히 비슷한 것 같아. 먹어봤어? 어? 먹어봤어. 나는 봤는데 일본인들은 거의 죽어도 안 갔네. 이치란이? 한국인만 가는 건가? 우리도 우리나라에 막 유명한 관광지 잘 안 가잖아. 아니야. 치즈 과자 먹어볼게요. 근데 엄청 부드러워. 뭘 둘러봐야 될지 모르겠어. 너의 말이. 도톤보리를 가야지 진짜 딱 오사카 온 느낌 날 것 같아.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사카 돌아와가지고 볼 예정이라서 오늘은 우메다역 이쪽에만 있었어요. 승차권 받았어요. 아니, 아까부터 너무 탐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 푸딩? 요거 4개에 1296엔 12,000원 정도 하네요. 요거 하나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 이런 인형 같은 게 있거든요? 오, 이게 뭘까? 뭐 행운을 가져다주는 인형인가? 뭐 악기를 물러내치는 그런 인형인가? 정답을 아시다면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또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은 얼어 죽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풀이 계속 나와 진짜. 너무 귀엽죠? 이거 보세요. 비행기 탔는데 피카츄 밖에 비행기 그것도 피카츄로 되어 있더라고요.
1990엔 거의 19,000원. 바로 타겠습니다. 저희 드디어 급속 열차인가 이거? 삿포로역에 가는 쾌속 열차 1990엔이에요. 그래서 약 19,000원 정도 하고요. 아까 좀 웃겼던 썰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화폐 갑자기 일본 남자 4명이었나? 4, 5명인가? 계속 막 쳐다봐요 막. 그러면서 갑자기 핫팩을 건네주는 거예요, 쓰라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막, 한국 사랑한다. 그리고 식어간 핫팩을 주시면 어떡해요, 예? 내가 이거, 그냥 버린 거야, 우리한테. 그래, 대답해, 이거 보고 있으면, 이 식어가는 핫팩. 한 9시 30분 도착하겠다. 체크인 하면은 10시 되고. 짜잔, 삿포로 도착. 누나요. 대박, 엄청 소복히 쌓여있어. 호텔로 가는 중. 누나, 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여름나라에 있었는데 겨울로 여행을 오게 되다니. 겨울나라로. 아니 잠시만, 이거 눈 쌓여있는 거 뭐야? 대박. 야, 장난 아니야. 나 그거 해보고 싶어. 푹 앉아도 되나? 여러분, 숙소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엄청 작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소개할 게 없네요, 이번 숙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밥 먹으러 나가려고요. 옷 갈아입었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엄청 많이 와, 눈이. 손 두 개 빼고. 너무 멋져. 뭐야? 아니 바람 때문에 눈이 막 날려. 여러분 실화예요. 물어보지. 싫어해요. 겨울이다, 겨울이야. 네. 아니, 진짜, 이거 눈 무슨 일이야? 아니, 근데 삿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맨날 눈이 오면은? 적응을 했으려나? 차도 근데 나름 잘 굴러가. 우리 진짜 여러분, 삿포로 오실 때는 방수부츠, 방한부츠 필수예요, 장갑, 필수. 장갑 필수. 모자 필수. 진짜 싹 다 필수예요, 여러분. 어때? 저 뭐 하는 애지? 안 보여. 귀가 얼굴 쫑긋해. 쟤 이거 맞아? 강아지 같은데? 아니야. 야, 강아지가 주인도 없이 저기 왜 저러고 있어? 아니, 주인 없는 강아지 많잖아. 아니야, 근데 진짜 여우야. 진짜 여우라고? 어. 여우다. 여우 맞잖아. 여우다. 찍고 있어? 야, 이걸 뭐야? 여우야? 이제 내 그거 카메라 꺼냈지. 쟤 저기서 뭐해 근데? 그니까. 아우! 그건 늑대잖아. 본다. 아우! 아싸, 여우 봤다. 여우가 또 있나? 여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여기 길이 너무 예쁘다. 진짜 동화마을 같아. 웬일이야.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시계탑? 오, 완전 예뻐, 이렇게 하니까. 짜잔. 여러분, 저거, 그거 뭐야? TV타워인가? 원식인가? 와, 식량까지 나와있어. 예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죠? 와, 눈은 아직도 오고요. 택시 너무 귀엽고? 택시 너무 귀엽고? 대박! 다 모여있구나? 얘가 오도리공원이래요. 헉, 우와! 대박! 그래. 우리 이러다 밥 못 먹는 거 아니야? 진짜로? 빨리 가자. 사람이 꽤 있어요. 중심가로 오니까. 지금 시간 11시거든요? 이 정도 있네요. 배고파. 일본은 참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요. 조심지. 저기 니카상 보이시죠? 저기 앞에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더라고. 어떡해요. 다 닫았대. 캐시 올리. 12시까지. 11시 반에. 라스트 오더라고 써있는데. 된다. 바로 옆집으로 이동. 바로 옆집 왔어요. 아, 살겠다. 여기 이름이 어디 뭐지? 기다려봐. 여기로 왔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뱀이야? 아우야. 내가 웃겨서. 다 젖었어, 진짜로. 나 눈 들어갔어. 왜? 아이씨, 왜 나한테 주냐고, 눈을. 대박이. 아, 왜 나한테 주냐고. 이거 좀 떨리지 않을까? 내 등에 있어. 등에 손 넣어봐. 그거 넣어봤어. 아, 진짜. 아, 저 더, 야, 더 있어. 더 있다고? 거기 있잖아. 아, 됐어. 아,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 부드러워. 부드러워. 잘 넘어갔나. 뭐야? 맛있어. 뭐야? 진짜 맛있어. 여기 일본 깻잎 일본 깻잎이랑 달라 뭔가? 먹어봐. 향이 달라. 조금 다르긴 하다. 무슨 찌개야 이거? 그거 무추나베 곱창. 아. 소 곱창도.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가기 전에 편의점 왔어요. Let's go! 푸딩 먹고 싶거든요. 어, 찾았다, 찾았다. 요거 존맛탱. 자지푸디 존맛탱. 요거 하나 하겠어요, 저는. 요것도 인기 많대요. 요것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씻고 왔고요. 푸딩을 먹어보려고 해요. 짜라잔! 와우! 사진 찍자! 내려봐! 이렇게. 아, 오! 대박! 뭐가? 엄청 딱딱한. 한번 대봐. 이거 어떻게 먹어? 어때? 짜잔. 개맛있어. 맛있어? 밑에 아이스크림이 개맛있어. 진짜? 맛있지? 달고나 같아, 위에가. 맛있다. 다 먹어. 다 먹으라고? 왜? 나 좀 푸딩 먹을 거야. 공병에다가 따로 크림을 챙겨왔어요. 잘 어울리네. 그지? 오늘 메이크업을 몇 시간 동안 했지? 거의 24시간? 15시간? 15시간? 20시간? 20시간? 거의 20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와, 피부가 추라고 싶어가지고. 지우니까 너무 개운해요. 그 다음은 차지 푸딩. 차지 푸딩. 세빈이가 좋아하는? 이걸 먼저 먹고 이거 먹어서 했어. 이게 너무 달아. 이 푸딩이 그 진짜 맛있는데 그 맛을 지금 못 느끼는지 알겠다. 진짜 우유 같지 않아? 자, 오늘 하루가 진짜 길었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1시네? 벌써?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BA 투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알기로 이동 시간이 엄청 길어. 안에서 자면 되겠다. 아, 내일 아침 조식 먹을 거야? 아, 너무 피곤해. 일단은 조식 먹을지 말지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내일 일어나서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